자, 구문독해. 네. 벌써 유닛 8입니다. 네. 8, 9, 10 하면 3개 하면 끝이고요. 하나에 5개의 지문이 있으니까 15개의 지문 하면 차강호 끝납니다. 네. 지금 시각 7시 30분. 네. 아침 7시 30분입니다. 더워서 자다 깨다 자다 깨다 참 잠을 못 잤는데 자 봅시다. 유닛 8의 1번은 너의 잔깨는 다 보여. 그죠? 그죠? 두 번째는 여드름은 이제 그만. 자, 키 스트럭처 보니까 우리가 배웠죠. 예,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갖고 계죠. 예. 퓨는 셀 수 있는 명사에 붙인다. 아이고, 이게 뭐야, 이거. 지구. 지구, 퓨, 어퓨. 셀 수 있는 명사 앞에 붙이는 거죠. 자, 리를, 어리를 뭐야? 셀 수 없는 명사. 그죠? 예, 그래서 단수명사라는 게 한계도 됐지만, 뭐야? 셀 수 없는 명사. 그죠? 그 다음에 리틀은 전혀 범하지 않다. 이렇게. 단독적 쓰일 때 가겠습니다. 자, 일단 QR코드 찍고요. 네, QR코드를 찍고 그러겠죠. 네. 네, 자, 이 뭐 솔직히 뭐 10초나 되겠어요. 읽는데 네. 한 10번 정도 들으세요.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좋습니다. 정말 나중에 도움이 많이 돼요. 어떤 거에? 네. 듣기 문제 풀 때, 그 다음에 듣고 이해할 때죠. 정말 도움 많이 돼. 그 다음에 리딩도 도움이 됩니다. 예, 많이 들으면 예, 그 단어 입으로 이렇게 나오기 좀 수월해. 또 하나, 그리고 좀 많이 읽어달라는 거지. 소리 내서. 예, 소리 내서 읽는 게 중요합니다. 소리 내서 읽으면 그게 오래 가요, 머릿속에서. 예, 부탁합니다. 자, 한 선생님이 티처죠. 티처 한 선생님이 자 Be on the phone 하면 통화 중이다 이거예요. 통화 중이었습니다. 요거 이지의 과거죠. 요거의 과거. 자, 당신이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끊고기죠. 이렇게 알렉스가 감기에 걸려있다 그죠. 해브 콜드. 요 해브는 해즈는 해브의 3인칭이에요. 해브의 3인칭. 네. 그리고 can't come to school today. 오늘 학교 올 수 없다 그죠.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고죠. 안 됐네요. 하고죠. 자, 하나 물어볼게요. May I ask, 그죠? May I ask, 물어볼게요. Who is speaking? 지금, 나랑 대화하고 있는 사람 누구세요? 말이에요. 그죠? 실례지만 누구세요? 말이죠. Who is speaking? After few seconds는 초입니다. 예. 몇 초간의 침묵, silence가 침묵이거든. 밑에 단어부터 해야 되는데. 흐른 후에, 그죠? 잠시, 예, 침묵이 흐른 후에 그 말이에요. 그죠? The person, 사람이죠. 어떤 사람. The other, 그죠? 상대방이죠. 예. 상대방 사람이 이렇게 저 끝에 있는, 그죠? And. 대답했습니다. 나는 나의 아빠예요. 그죠? 그 틀렸죠?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알렉스가 아프다 아니죠? 알렉스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 그죠? 테러라이는 거짓말하다 그래서 테러라이 적어놓자 거짓말하다 그래서 자 테이크 케어 오브는 돌보다 그죠 테이크 케어 오브 명사 그러면 명사를 돌보다 여기다 강아지를 보면 강아지를 돌보는 거죠 네. 맞습니까 네 현재 진행형 만들 때 현재 분사 만들 때 소리 안 나는 이는 빼고 ing죠 네. 다음에 그 말한 사람을 모른다 자 토크튼 누구누구가 얘기하고 있다죠? 알렉스의 아버지가 선생님하고 얘기하고 있다죠? 토크투, 그죠? 자, 갑니다. 밑에 단어를 봐야죠, 이제. 자, 온더폰 통화 중인, 그죠? 그 다음에, have a cold, get a cold, 감기 걸리다. 그죠? That's too bad. 참, 그거 안 됐다. 그죠? 위로의 말이죠, 그죠? 전화 받는 이가 누구인지 묻다. 그죠? second가 초입니다, 초. 물론, 두 번째란 말도 돼요, 두 번째죠? 초도 있습니다. silence, 침묵. The person on the other end, 끝. 이, 나하고 대화하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The person on the other end. Reply 대답하다. 그렇죠? A few 복수명사. A little 단수명사. 됐습니다. 자, 2번으로 가겠습니다. 네, 2번. 자, 역시 이것도 얼마 안 되니까 많이 들으세요. 자, 핌플은 여드립니다. 단어부터 합시다. 핌플. 자, at worst time 은 최악이야, 최악. 아주 가장 안 좋은 때. 타임이, 시간도 있지만, 때도 있으면 get time. 그 다음에, once는 한 번은, 그죠? 옛날에, 그죠? 그죠? 한 번은 옛날에. 이 한때가 옛날이죠. before는 뭐뭐 전에. 주어하고 동사 나오면 주어가 동사기 전에 그러고, before 다음에 명사 나오면 명사 뒤에겠죠, 그죠? 예. have to, 이거 했죠? 뭐뭐 해야? 한다. have의 3층은 has, 그죠? 예. make a speech, 연설하다. 예. first date, 첫 데이트. hide는 숨기다. make up, 화장. work가요, 일하다가 있고, 기계는 작동하다, 작동하다. 기계는 뭐라고? 작동하다. 쓰세요. 작동하다. 근데 우리 체해가지고 약 먹으면 쑥 내려가는 게 있죠. 야, 그 약 효과 있다. 그랬을 효과 있다. 있습니까? 밑에 try to 동사문 동사려고 노력하다 hide 숨기려고 애쓰다 노력하다 갑시다. 자, 엠마가 늘, 이 get pimples, 그니까 이 여드름이 생긴다 그랬죠? 최악의 식기죠. 여드름이 짠하고 나타나는 거야. pimples. she once got, 한 번은요, 몇 개, 뭐랄까, 여드름이 생겨났어. 언제? 그녀의 생일 파티 전에. 또한, 첨가죠? got pimples 생겼냐면 언제냐면, 위에는 전치사구로 말했다면, 밑에는 부사절로 말했다. 그녀가 연설을 해야만 했을 때, 그죠? 아, have의 과거가 had입니다. have to는 뭐뭐 해야만 한다, had to는 뭐뭐 해야만 했다, 그죠? 연설해야만 했을 때, 또 뭐야? 여드름이 쭉 튕기는 거야. 내일은요, she's going to be going to 배웠죠? 뭐뭐 할 예정이다. have her first date, have her first date. 그녀의 첫 번째 데이트가 있을 예정이야. 그러나, 그죠? She has pimples. 또 뭐야? 이번에 이 사람이 get 안 쓰고 has를 썼다. 네. 그죠? 같은 의미죠. 또 여드름이 생겨난 거야. 그래서 try to hide. 동사려고 노력하던데, 주어가 3인칭이니까 try에 s 붙여야 돼. 자음 플러스 y는 y 없애고 is죠? 그래서 try to hide them. 대문에서 pimples를 말합니다. 네. 우리는 대명사가 나오면 대명사가 뭔지를 꼭 확인하는 습관 가져야 돼. 네. 독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with makeup 화장이 화장. 화장 가지고 것들을 숨기려고 애써. 그러나 it doesn't work. 그거 효과 없다, 그죠? 네. it 뭔가 그러면 화장이죠, 화장. 이거 효과 없어요. 젊음의 상징, 네, 그죠? 상징이지, 상징. 언급되지 않은 거 보고요. 공통으로 들어갈 말, 그녀는 다이어리를 블러블러 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책상 아래. My cat didn't on the sofa when he scared. scared는 무서우냐, 그가 고양이를 남자로 받았다, 그죠? 예. 무서웠을 때 소파 아래로 뭐뭐하지 않았다, 숨지 않았다, 숨기다, hide, 그죠? 예. 숨다, hide. 예. 자, 그러니까 hide라는 게 뒤에 목적어 나오면 숨기다죠. 그게 없으면 숨다죠, 그죠? 예, 이렇게 씁니다. 그 사전을 보면 타 또는 자 이런 게 있고 VT, VI 이런 게 있어요. 단어 찾아보면.
이 VT라는 건 뭐냐면 뒤에 명사가 와야 하는 단어들이고 VI는요 명사가 오지 않아도 되는 단어들 말합니다. 됐죠? 이거 10분밖에 안 돼, 두 개가. 네 개를 해야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1, 2번 끝냈습니다. 단어도 공부하고 해석도 하고 그러면 좀 시간 괜찮 넘어갈까? 네. 아무튼 단어, 워크북, 그 다음에 독해 연습, 그 다음에 영장 연습까지 하는 걸로 합시다. 여기까지.